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교실을 깨우는 교실 수업 성장 이야기 클래스업 교실을 깨우라의 서경석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배움의 새 기둥이다. 작가 벤자민 디즈라엘리가 한 말인데요. 경험의 중요성 뭐 누구나 공감하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생님, 어떤 수업을 만날지 벌써 설렙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박사께서는 지금 벌써 거의 한 세네 번째 좀 출연인데요. 거의 다섯 번, 여섯 번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세네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연 더 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매번 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하는지 그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혁신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매 방송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의 또 주옥 같은 그 설명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요. 자,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 어떤 수업으로 교실을 깨우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아, 급하게 어딘가를 걸어가고 계신 분 오늘의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어, 진짜 바빠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잔뜩 챙겨가지고 이번에 USB를 낮춰가느냐. 또 뭐 챙길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즐거운 반, 긴장 반.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못 끝낼까 봐. 야, 저 올라가, 잘 올라간다. 우와! 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수업이길래 저렇게. 이야, 저 최고의 칭찬이네요. 아주 인기 선생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잠깐 물컥해가지고. 와, 이거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과 수업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느껴집니다. 네, 진짜 그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임채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그 마지막에 울컥하셨어요. 아, 저 막상 영상으로 보니까 참 민망한데요. 아니, 민망하긴요. 영상에 등장한 그 도구들이 아주 화려했는데. 네네. 마지막에 막 그 불 있던 거, 그건 뭐죠? 불 쏘는 거. 레이저 커팅기라는 기계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인천에 있는 명신여자 고등학교에서 물리랑 정보과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리 저런 도구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저는 뭐 물론 선택을 하진 네. 않아서. 저는 저 생물 선택 출신입니다. 아, 네. 예, 전 문과여서요. 저도 생물학과 학부. 저도 물리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별명이 재물포. 재물포. 재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요. 진돗개. 진도만 혼자 X처럼 나간다. 아, 그건 진짜 네. 상처가 되는 반응 아닌데 물리가 원래 어렵잖아요. 원래가 워낙 그 어렵다. 우리 문과들은 물리를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네네. 선택할 생각을 안 해요. 물리가 사실은 그 물리학의 어떤 정의는 네. 실생활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하는 학문이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어떤 제가 그런 별명을 왜 들었나 싶으면 너무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왜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느끼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물리라는 이 개념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꼭 필요한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를 이런 형태로 좀 제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물리를 전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이과계 다른 학문으로 넘어가더라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뇌과학 분야에도 원래 물리 전공하다가 뇌과학으로 넘어오신 대가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경험이 도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말 사회라는 곳에 학생들이 혼자의 책임감으로 나가게 되는데 네. 이왕이면 고등학교 교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기계들이라는 걸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이 도전을 만든다. 저희가 아까 맛보기로만 좀 봤는데 네. 이제 임채용 선생님의 수업 안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아, 여기가 명신여고군요. 아, 이게 이 클래스업 교실을 깨우라에 나온 학교는 다 예뻐요. 진짜 첨단 기기들이 잔뜩 있어요. 아, 2학년 맡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찍으시면 돼요. 아, 이쪽에 있어요. 그쪽이요? 아, 네. 전화 연결해 줄게. 준비 많이 됐네, 안 했으니. 아, 선생님 이제 준비 중이시죠. 웹캠 들고 뭘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스키렌즈라는 AI 머신 센서예요. 기계학습이 가능한 센서고요. 되게 쉽게 설명해줘서 잘 했었어요. 약간 재미있게 응용을 해서 뭐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리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쌤 설명 덕분에. 야, 저 능력입니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는 건. 프린트 날아준 거 뒷장 잠깐 볼까요? 뒷장을 보시면 깜쪽같이 사자가 너무 어둡게 나왔네요. 웃음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거네요. 두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 누가 봐도 뭐죠? 오리예요, 오리. 근데 우리가 그걸 오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는 예전에 그림으로 학습을 해서 그래. 이렇게 생긴 건 뭐다? 오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도 하겠다는 거야. 컴퓨터한테도 하겠다라는 거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한테 뭘 하겠다라는 거야?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지.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겠다. 배우게 하겠다. 자, 화면과 같이 티처블 머신을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 사진을 갖다 대고요. 사자 사진을 뭐 정확하게 안 갖다 대도 됩니다. 여기에 배우기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 얘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이렇게 생긴 건 사자라 할 거야 라는 거고요. 그 지도학습인데 실제로 번째, 학생들 해볼 수 있게. 네네. 저렇게 하면 저도 이제 물리에 좀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막 찍어서 얘를 학습시킨다는 네. 되게 재밌고 뿌듯하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경험, 이게 첫 번째고요. 아, 학생들이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오세요. 자, 아이투스핀 보면 고릴라스에 보면 맨 오른쪽에 A5, A4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에서부터 색깔별로 꼽아주시고요. A5의 순서대로 꼽으면 돼요. 파란색. 차분히 설명을 단계별로 하십니다. 오브젝트, 라인 트래킹, 컬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애를 맨 왼쪽으로
왼쪽으로 톱니를 돌리세요. 저 제 손가락. 아, 선생님도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미안해요. 오른쪽이네요. 그리면 검은 선에서 줄이 보이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이게 선이다라고 배운 거야. 아까 전에 우리 한 것처럼 배우기를 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막 나온다. 그러면 지금 잘 된 겁니다. 아,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아, 중간중간 꼭 확인을 하시는군요. 혹시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나? 그리고 안 괜찮으면 가서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괜찮나요? 그럴 때 안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안 괜찮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네. 손을 들기도 하고요. 아, 네. 예, 예. 자,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동거리와 변위의 개념이에요. 이동거리, 변위. 처음 위치. 위로 4m 갔다가 오른쪽으로 3m를 갔대. 그럼 이동거리 얼마지? 7m. 7m. 변위는 얼마지? 5m. 아, 최단거리가 변위에? 네. 아. 백도적인. 위치에 변위. 뭐라는 거야? 끝만 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변위의 특징은 뭐지? 벡터라는 거지, 얘들아. 처음과 끝만 보면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수능에도 나오지. 아, 수능에도 나와요? 벡터의 차이점이. 이제 아이들이 확 집중하겠네요. 아주 핫한 이슈들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안에서 그냥 그런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도 나온다고, 수능 문제도 풀고 네. 뭐 이런 형식의 수업이네요. 어차피 저희 수업의 목적은 물리적인 이론의 개념의 인지거든요. 그러니 활동 후에는 다시 물리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 물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재미있는 물리 여행이라고 뭔가 자동차가 움직일 때 뭐 일상 속에 존재하는 예들을 가지고서는 물리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 책이 너무 재밌어서 봤거든요. 임채용 선생님 수업이 딱 그니까요. 아두이노에 이제 허스키렌즈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장착은 다음 사진과 같이 하되 아두이노에 저기 RC카에 허스키렌즈를 장착을 할 때 얘들아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너무 멀리 보면 먼저 좌회전을 해버려. 그렇죠. 그렇겠죠. 되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어딜 봐야 돼? 무조건 땅을 봐야 돼. 내 바로 앞에 바퀴를 봐야 돼. 너무 급격해 하는 거 아니니? 그래요? 아니야. 잘 근데 이 정도 하긴 했었어, 그지? 네. 자, 저희 다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렌즈 터지고. 자. 3단계. 오케이. 지영이 한 명 있어? 좋아. 감사합니다. 보이는 선의 방향에 따라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어머. 그럼 자율로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역자를 맡기. 와. 자, 이제 가서 공부하세요. 제가 수업의 어떤 주제와 수업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시적인 결과를 느끼면 학생들이 확실히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나 이쪽에 흥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조금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저 녹화 초반에 하신 말씀, 경험은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이제 심어주시는 건데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일단 핫한, 최신의 기술을 경험하게 하는 거 실제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물리적인 원리를 배우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게 성공되는 그 또 뿌듯한 경험. 이 두 가지 경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결국은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이것들은 불확실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지라고 할 때 이 도파민 분비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보상이 와주긴 해야 되거든요. 보상이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보다가 아 이런 결과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경험을 가지게 되면은 그 도파민 분비가 촉진이 되고 동기부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고도 지금 믿기지 않는 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정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직접 그 원리를 배우고 최신 기술을 또 경험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수업 시간 이게 가능해요? 제 시간 안에 못 끝낼까 봐 그게 항상 걱정이어서 수업 준비를 더욱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바쁘세요. 걸음이 빠르시네요. 네. 선생님 저기 너무 빨라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계시는 일이 또 되게 많으세요. 행정업무도 일이 많습니다. 부장님이시군요. 우리 임 부장님이요. 학교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일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또 나눠지지 길이. 뒤쪽으로 가거나 정부 쪽으로 가. 근데 지금 여기 정부가 불이 들어왔대요. 내려. 동아리 활동인가요? 아니요. 그 아침 8시 클럽이라 해서 물리를 좀 어려워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을 네. 위해 5명이 자발적으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어머나. 같이. 야, 얼마나 좋아하면 네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한 따로 클럽에. 또 선생님이 그 시간을 내시는군요. 진로상담 진로상담도 하시고 저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 매핑에 의한 자율주행이어서 센서를 시각화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지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물이 많습니다. 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가요? 네, 먼저 실험이 잘 되는지 확인을. 확인하시는 네. 시간. 뭐 강의식 수업도 물론 그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서 한번 머릿속을 그려보지만 특히 이 실험 수업은 특히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잘 안 되던가 이런 경우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드론도 해요? 네, 드론에 많은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요. 저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드론에는 어떤 물리법칙들이 들어가나요? 드론은 일단은 각속도라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각속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1초에 회전하는 각인데 저도 물리를 전공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각속도를 배워서 문제만 풀었지 그 각속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각속도라는 게 지금 그 물체의 어떤 안정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벗어났다? 그럼 극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상해서 잡아주는 드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물체의 안정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어서 이 각속도의 개념은 꼭 알려줘야겠다. 헬리콥터도 같겠네. 네, 맞습니다. 헬리콥터. 네네네. 어떤 수평을 유지하는 모든 기계나 어떤 현상에 꼭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드론 수업 포함해서 다른 수업들도 지금 계속 연습을 하시거든요. 네. 확인을 한 수업당 한 몇 번이나 연습하신다고 봅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수까지 예측하고 이번은 이 시간 안에 수업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좀 하는 편입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제일 오래 했던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인 거죠. 아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쩐 경우는 준비를 전년도에 하는 드론 같은 수업은 전년도에 몇 년도 결 네네 그 연수라든가 다양한 걸 받고 아 이제 되겠다라고 싶으면 이제 적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미리 공부해 놓은 것들이 아주 많고 아주 많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서 이게 학생들은 벼락치기로 공부가 가능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자, 지금 드론 수업 아직 진행 안 했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확인해야죠. X축밖에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Y축으로 들어가는데 아~ 지금은 X축 코드 저렇게 하면서 수평을 잡아주는 거죠. 아~ 한쪽만 돌리면서 이렇게 아 기울어지면 수평을 잡기 위해서 네네. 어떤 게 안 움직이는가 속도차로 그래서 수평을 맞춰 너무 급격히 하면 멈추지만 살짝 하면 속도차로 잡아주는 거 지금 잡고 있지? 굉장히 즐거워하네요. 그러죠.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웃길 때죠. 낙엽보다 드론이 더 재밌겠네요. 조심해. 다시 하지. 바람 때문에 그래. 아니면 아까 충격하면서 이렇게 실패를 하면 다시 반에 들어가서 다시 코드 확인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가져와서 세상에. 계속 무한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게 지루하지 않은 공학자로서의 하나의 덕목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야, 저 올라간 잘 올라간다. 와, 대박! 이 니네들이 만든 거야. 니네들이 코딩하고. 그렇죠. 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코딩하고. 저 멘트가 더 자존감을 살려주는 멘트네요. 야, 멈춰! 오, 야, 이게 납조지. 오, 잘 됐네. 야, 대박. 야, 잘 난다. 이야. 밖에 나와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가 실제로 작동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날개는 부러져서 이제 못 날리지만 다시 네 이제 여기다가 확장해가지고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그때 미분하고 적분을 이용해서 약간 기울기를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저번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더 추가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단은 이쪽 드론 수업에 있어서 저희 학습 목표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뭔가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눈에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은 그래도 좀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앞으로는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게 아무 의미 없어진 세상이 될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저렇게 내가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는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예. 네. 자,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최신 기술이라는 게 이제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그 따라잡는 거 이거 일도 많으시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전문성에 대한 조금 강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경인교육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원에 지금 5학기 이수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학원을 또 다니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제가 습득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교수님의 어떤 전문성의 강의도 듣고 거기 또 같이 하는 교사분들과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조금씩 더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네. 뭐 유튜브 책, 뭐 다양한 루트로 지금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예?
제가 착한 건 알고 있고요. 제 와이프가. 그리고 지금 약간 재미가 있으세요? 예, 수업 외에 어떤 다른 걸 할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기에 많은 부분 이해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어가지고 항상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비장의 무기가 또 있다고 하셨다던데요, 저희 작가분들에게. 아, 네. 그분이 사모님이신가요? 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영상으로 그럼 볼게요. 또 무기가 있으시대요. 좀 그는 뭐 이렇게 손으로 세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사실. 좀 먼저 연락 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학교인데요? 안녕하세요. 야, 고생.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내가 부탁만 해가지고. 아, 당해요. 지금 요즘에 뭐 배우니? 저 요즘 매트랩. 매트랩 요즘에 괜찮지? 수치 해석하는 거. 열심히 좀 배워놔야겠다. 한번 더 도와줘야겠는데. 선생님, 친구들은 누구예요? 아, 저희 졸업생 애들인데. 전자공학이랑 로봇 쪽 전공하는 졸업생인데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 지금 유행하고 뭐 트렌드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번에 한 1학기에만 한 5번 정도는 왔고 한 번 올 때마다 2시간씩 해서 코딩 관련 지식들을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6-7번째 된 것 같아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은. 아, 그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참 고마운 선배들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혜라고 하고요. 오늘 아두이노 블루투스 RC카 관련해서 수업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저랑 같이 회로 만드는 작업 같이 할 텐데. 혜리야, 저 알아요? 저 처음 보였어요. 진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그 수업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그 높이 맞춰서. 그때는 우리 임 선생님이 이제 보조원이네요. 네. 보통 이미 나와 있는 코드들이 있고 그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수업을 준비하면 그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기도 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지만 오신 선배님들처럼 여기 딱 학교에 다시 졸업하고 찾아와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멋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일까라는 그런 꿈을 한켠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S자로 이렇게 장애물 피해서 가는 거 경주에서 이기면 네.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신대. 그리고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통보하더라고. 사주셔야 된다고. 이게 독보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는데요. 아유, 이건 뭐 교실이 아니라 축제네요, 축제. 선배들이 알려주는 걸 들으면서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대학생으로서 잘 생활하면 또 명신여고 연재 한번 좀 불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것도 가끔씩 해요. 선생님이 전화 한번 오실 거예요? 아, 당연히 와야죠. 임채영 선생님께서 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졸업생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수업을 한 게 한 6년, 5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온 졸업생도 그 위에 졸업생 언니한테 배우고 그랬던 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통처럼 만들고 싶어요. 어허. 제가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 그래서 그 현재 학생들도 네. 나중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아, 네. 저 이 영상 처음 보는데 너무 너무 고맙네요. 또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네, 뭐지? 나는 아이폰이 아니라 저기 이제 활동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안정하게 되어 있는 그때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토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제가 신뢰했던 선생님은 교과로 실력이 너무 좋았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의 어떤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한 번은 졸업생을 만났는데 저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쪼우기만 했었나 봐요.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진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큰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지금의 이 경험이 아, 나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뭔가 나는 해봤잖아. 이거를 해결했잖아. 이게 기억이 나면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경험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가슴이 또 아니 잠깐 울컥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지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다 이 직업을 가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아 그거죠. 어려운 거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나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학업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은데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과학실험은 시간이 지나고 걔가 덤벼들면 이건 해결이 됩니다. 학생 시절에 뭔가를 도전해서 그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선생님의 말씀 참 진심이 느껴집니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수업을 하셨다고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꾸신 계기가 뭐 졸업생의 이야기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졸업생의 어떤 그 이야기가 시작점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졸업생을 참 관심 있게 지도를 한 졸업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단점만 보이면서 이거 안 돼 이걸 이렇게 해야 잘 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학생에 굉장히 많은 지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만족이었던 거죠. 그 아이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 수업이 아니라 참여형 수업으로 조금 바꿔본 계기가 된 겁니다. 참여형 수업은 학생의 관심사, 학생과의 래퍼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수업입니다. 이 학교제도,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교제도 안에서 제일 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딜레마는 우리는 내적 동기부여가 강한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외적 동기부여예요. 야 이거 해보지 않을래?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좋아 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시키는 행동 자체가 이 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꾸 얘한테 뭘 주려고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선생님이건 부모건 내적 동기부여를 끌어내고 싶은데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게 외적 동기부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럼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나 연결되어 있고 선생님 나 이해하는 것 같고 이런 신뢰관계가 생기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떠한 영역들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해보지 않을래? 이걸 주는 순간 아이가 알아서 나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나도 라고 하면서 그게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사실 이 참여형 수업 독특한 수업 참 다 좋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또 전통적인 어떤 강의식 수업도 혼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럼 강의식 수업을 좀 네, 하시긴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 모습이 지금 또 준비돼 있다는데요. 영의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져.
FG자면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돌잖아 지금. 근데 요렇게 돌다가 강의 식도 열정적으로 일단 돌다가를 세 번을 지금 이렇게 감을다 보면 H점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니 지금 손가락을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H점의 자기장 방향은 뭐 하는 방향이다?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를 확인해야 되고요. X는 Y축으로 나왔기 때문에 좌? 우만 보면 되는데 얘를 기점으로 좌 얘를 기점으로 우 지금 퇴임하신 어떤 선배 교사님께서 교사는 개그맨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당시 너무 어려서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같이 어울리면서 강의식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어떤 집중도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앙페르 법칙이라 한다. 이거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해. 앙 뭔가 좀 미안해. 어이 훌륭하신데. 야 미안해. 빵빵 터지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아니야 그럼 미안해. 뭐 컴퓨팅적인 수업을 할 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걸 할 땐 잘 안 틀리죠. 아 저거 안 터졌어요. 그 다음에 K 여기 다 영어죠. 당황하지 마세요. 그 세팅이 필요하다 그랬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뒷장을 보시면 깜쪽같이 사자가 너무 어둡게 나왔네요. 실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 미안해. 아 이해 못했구나. 고려하라고. 실례하면 안 된다고. 고려하라 신라하지 말고는 약간 저희 세대 유머. 저는 퇴장감인데요, 저거. 퇴장감. 아니 잘 하시다가 이게 중간중간 약간 좀 안 터지는 게 몇 개 있네요. 네, 개그 유머 감각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분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네. 열정적으로 하시고. 어떤 강의식 수업의 어떤 수업 혁신 모델을 통해서 강의식의 어떤 학생들의 참여율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참여형 수업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학생과의 신뢰를 형성하게 하면 학생들이 제 수업을 따라올 거다라는 걸로 어떤 포커스를 잡아서 지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참여형 수업이 강의식 수업의 집중도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네, 저는 그걸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랑. 이게 분관계입니다. 분관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분관계는요 실질적으로 사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와의 분관계를 갖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아두이노 센서라고 한 몇천 원짜리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학교에 없는 실험 기구를 직접 제작을 해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맨날 연습만 뵀다가 아유 여기저기 저 자문을 구하실 때가 많이 있네요. 진짜. 네. 네트워크가 대단하십니다. 레이저 커플이 가져온 건데 네. 출력이 나와서 여기 빛센서로 봤나 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뭐 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시고 그러니까요. 어디든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그 이 틀을 레이저 커팅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커팅기로 만약에 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그려야 될 거는 뭐지? 사각
박스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지. 그다음에 조도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니? LED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고 시료가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일단 사과 박스부터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U파일 출력하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 통신 에러가 아니라 꽂혀져 있으면 그럼 그 파일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야. 내가 있는 파일. 그리고 확인. 그렇지. 가전에 이렇게 나오죠. 여섯 개가 다 나온 거고 당연히 다 서킹 계획이겠죠. 됐지. 오후에 저기 뭐야 화학하는 애들 니네들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실험할 거니까 잘 조립해줘. 아, 화학반이 이어서 쓰는군요. 저희가 만들어주고 그걸로 이제 화학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물리화학을 좀 수업을 짜봤습니다. 화학 선생님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좋아하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지 다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값을 보니까 실제 분광계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게 많아서 좀 놀라웠어요.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경험이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 시켜주시려고 하고 선생님 덕분에 온 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목표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어떤 또 다음 연도에 또 빠르게 변화되는 이 기술을 제가 잘 이해해서 학생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또 전문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오,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느냐. 영 이제 낮춰. 얘들아, 나는 쳐도 돼. 카메라만 치지 말아줘. 재밌었어요. 갑자기? 어? 아니, 갑자기? 많이 먹었는데. 예, 늘 버거운데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나 오늘 수업 준비 잘 안 된 것 같은데 불안함,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면 애들이 도와줘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애들이 첫 번째 수업이 아니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도 역량이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실수하면 애들이 잡아줘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좀 뿌듯하더라고요.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3개월 동안 이뤄낸 결과물들 이렇게 쫙 보는데 마음이 아주 뭉클하던데요.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다루신 것 같아요. 뭐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 로봇, 드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여기에 들어갔을 그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문제 해결 진짜 쉬지 않고 뛰어다니셨을 것 같은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학생들이 물리라는 교과가 어렵지만 나한테는 필요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수업이고요. 무궁무진하게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모델로. 이거 역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경험을 통한 동기부여,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에너지를 주고 계시는 선생님, 우리 임채용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어떠셨어요, 우리 장 박사님?
아, 저는 진짜 이런 선생님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거나 대학교 시험 준비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는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소중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라고 느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 도입 등 지금 과도기적인 지금 교육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시고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은 반드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임채용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새롭고 행복한 경험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네. 늘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임채용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깨어있는 교실의 가능성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 일선에는 혁신적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선생님, 어떤 깨어있는 교실을 찾아갈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 권리라는 것은 뭘까? 권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똑같이 내둥근 2 곱하기 1과 3분의 2는 2 곱하기 2. 사람이 참 다르네? 이런 관점들을 배우게 돼요. 몇 개 어떻게 했을까? 내 방법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2분의 1이야. 시간이 1분, 그 1분 초시계처럼 된 것 같아. 어떻게 안 돼? 아까 고마워 이거야. 나도 이제 도움을 받아보니까 어른들 도와주려고 하다. 이제 분수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한다. 오, 잘한다. 학생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좀 사적인 시간에 가도 환영해 주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저 좋아요, 선생님. 상당히 치밀한 수업,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밀한 선생님이잖아. 알지, 니네들아. 자신감도 붙고 하니까 선생님을 더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